남들과 함께 수천 년을 함께한 동물이지만 현대사에서 보기 힘든 것이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온라인에서 친숙한 동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잘하는 유저 같은 경우에는 엘리사에서도 계속 플레이하면서 지속적으로 도전 요소를 느끼고, 못하는 유저더라도 게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계속 플레이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넣는데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말의 가장 큰 특징인 점프라는 요소를 살렸고요. 2단 점프, 글라이딩, 슬라이딩 같은 액션을 찾아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캐릭터는 만화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말 같은 경우는 만화 같은 느낌보다 사실적인 게 더 달렸을 때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그 중간 정도의 위치로 포지셔닝을 해서 반사실적인 느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 게임 엘리샤를 플레이하면서 조금 그 순위에서 벗어나서 그 플레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유쾌하게 게임을 즐겼으면 좋겠어서 그에 따른 장치들을 많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말이 주가 되다 보니까 말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꼬리나 갈기, 고삐 같은 부분인데 물리 표현 쪽에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배경은 엘리샤의 무대고요. 그리고 모험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을 달리면서 느껴지는 시원함, 그리고 모험에서 오는 스릴감, 그리고 경쟁에서 오는 박진감,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충분히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말이 이제 목장에서 하는 행동들, 그 유저가 말을 타고 달릴 때 어떤 특이한 행동들, 그 경험을 계속 쌓아나가고 같이 성장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 그리고 여러 가지 액션,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 나가는 작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상쾌함과 박진감 넘치는 질주에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카메라, 그리고 사실감 있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재미있는 코스들을 만들고 있으면서 많은 테스팅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을 달리는 게임이지만 그 외에도 작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캐주얼 게임이지만 MMORPG 못지않은 방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배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통해서 유저가 말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험이 유저에게 굉장히 신선하고 인상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클베트에 나온 그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유저들이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뭐 버그 수정이나 뭐 화면의 버벅임 수정 뭐 그런 것들을 작업도 하고 있고요. 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임 중에서는 가장 다양한 거를 보실 수 있는 게임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게임 구석구석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연을 달리는 것 자체로 스트레스가 팍 풀리는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말을 타고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경험을 엘리샤를 통해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샤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 그 이상으로 훌륭한 게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